성산 일출봉 앞자락에 놓인 마을 종달리. 이곳에서 한라산으로 향하는 길 다랑쉬 오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서쪽으로 돌려보면 이웃 마을인 하도리가 나타납니다. 두 마을에서 걸어서 반나절이면 닿을 수 있는 다랑쉬. 이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20년 전 학살의 현장이 발견됐습니다. 너 먼저 가라. 그곳이 발견되던 순간 시간은 1948년 그해 겨울에 멈춰선 듯했습니다. 희미한 손전등 불빛에 드러난 희뿌연 물체들.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는 유골들이었습니다. 정지된 학살의 현장을 마주한 순간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가지런히 놓여있는 시신들. 하나같이 입을 벌린 채 고통의 소리를 토해냅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 뒤 작은 동굴이 하나 더 나타났습니다. 소치며 그릇이며 생활도구들. 학살의 광풍 속에서도 어떻게든 삶을 이어나가고 싶었던 흔적입니다. 증언과 기억의 영역에서만 머물던 사삼의 실체가 처음으로 눈앞에 드러난 순간.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뭐 가만히 생각해 봐. 이거 놔두고 사람들이 왜 입구에서 차근차근 나란히 누워 있. 그건 막 던졌으면 저렇게 차근차근 눕지는 않잖아. 그리고 석 달 뒤 다랑쉬는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광기 어렸던 학살을 피해 그저 산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도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올해 87 최정옥. 이 노인이 다랑쉬 굴을 처음 발견했던 사람들이 가진 의문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마을, 삶의 전부인 이곳 종달리. 64년 전 마을 사람들에게 벌어졌던 끔찍한 일은 그의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앞에서 벌어졌던 일들, 그리고 말할 수 없었던 기억들.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주 무참했지. 뭐, 다 그 사삼을 겪은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시 그런 사건이 있다고 하면은 약을 먹든지 뭐해서 죽지. 도저히 말이야 뭐. 정말 무참했어요. 제 할아버지는 그날 밤 다랑쉬 굴로 달려갔습니다. 10시쯤인가 가보니까 뭐 그 입구에서는 그 연기가 조금씩 나와갖고 지푸라기 같은 걸 전부 넣어가지고 불을 태운 흔적이 있었고 들어간 보니까 그 안에도 연기가 굴 속에 연기가 있었는데 한참 있어야 시신도 식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시신은 내중에 보니까 그 뭐 전부 죽었는데 그 연기로 그 질식사했는데 바삐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이제 굴을 돌로 메우고 이렇게 해서 나왔었지. 대토벌이 벌어지기 일주일 전까지 다랑쉬 희생자들과 함께 지내다 떠났던 최정옥 할아버지. 학살 소식을 듣고 달려갔지만 이미 모두 숨져 있었습니다.
이웃하며 형제처럼 지냈던 사람들의 죽음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넘는 세월 참혹한 기억을 단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채 가슴 속에 묻어뒀습니다. 나는 미술치료사입니다. 언어로는 좀처럼 표현할 수 없는 마음속 상처를 미술을 통해 읽어내고 치유를 돕는 일을 합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미술치료사. 4.3을 겪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상처를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4.3은 그저 기념관과 책 속에 갇힌 역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4.3은 분명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마주하러 갑니다. 하얀 종이 위, 채 할아버지가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일까요? 괴로워하는 모습. 왜 괴로워할까요? 이 사람이? 당시 너무 억압이 심하니까 괴로워하는 모습. 이 사람은 괴로움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그동안 괴로움을 말로는 뭐 표시를 뭐 할 수가 없고 그냥 표정으로만 괴로움을 표시했지. 당시에는 함부로 남에게 좀 말을 할 수 없는 때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럼 이 모습은 아버님이 30대라고 볼 수 있나요? 약간 한 30대 정도. 아버님 모습을 그리신 거예요? 말할 수 없어 혼자 되뇌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 먹물이 스며든 붓은 할아버지의 기억을 따라갑니다. 이거 바로 이거 눈물로 봐서 이런 느낌이지. 둥근 공간 안에 웅크린 사람의 모습.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참혹한 모습들은 할아버지의 삶과 함께했습니다. 그저 누가 뭐 동네 사람이 와서 문만 열어도 누가 혹 경찰이나 군인이 들어오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심.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문이 흔들흔들하면 또 누가 날 잡으러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예? 그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밤에 나 그 당시에는 한 20년도 됐을까? 밤이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해 막 이 식은 땀이 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할아버지의 상처는 세월과 함께 깊어졌습니다. 이제 90을 바라보는 나이, 마음의 상처는 몸의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누워서 지내는 날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혈압약에 또 신경통약에 이 신경 안정제 같은 걸로 걸리고 신경 안정제 없이는 할아버지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눈만 감으면 떠오르는 참혹한 기억들 때문입니다. 모처럼 자리에 앉은 최정옥 할아버지. 힘겹지만 그 실체를 조금씩 드러내는 상처들. 치유의 길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 실체와 직접 마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평면의 그림 속에선 머뭇거리던 할아버지.
하지만 찰흙을 통해 당시 상황을 만들어 보며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고통의 근원을 찾아갑니다. 조금씩 드러나는 윤곽들. 너무나 참 아프다, 속이 아파. 이거 하니까 이런데 이렇게 저렇게 있었지. 자신이 다랑시 굴에 맨 처음 들어섰을 때 봤던 주검들을 그 자리에 놓아봅니다. 이런데도 있었고. 멈칫하던 손길은 다시 찰흙을 떼어내 시신들을 덮습니다. 물통에다가 다 베켜가지고 그 참 그야말로 참 머리가 다 부서질 정도고 말이야.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땅을 파고 그 죽은 모습을 지금 머리에 떠올라요. 이렇게 다 돌틈에다가 머리를 접어갔더라고 다. 그가 하나하나 정리했던 시신들, 하나하나 적어두었던 희생자의 이름들. 언젠가는 유족들에게 전해주려는 마음이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다랑시의 발견 역시 할아버지에게 커다란 마음의 빚을 남겼습니다.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달려가서 내일 이러한 토벌이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했어야 할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분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고 또 발견 후에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었지만 내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양지받은 곳에 좀 붙여가지고 영원히 그 영혼을 달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어야 할 건데 내 힘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님이지요. 그랬습니다. 다랑시 희생자들은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진 지 한 달 남짓 만에 화장됐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했을까요? 갑작스럽게 화장 시간이 당겨지면서 장례식 장면은 이제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희생자들은 44년 만에 만난 가족과 세상에 작별을 고할 시간조차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여기 서럽게 우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만난 아버지. 그 아버지를 유골로 마주한 이 남자. 그저 뼈 한 줌만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세상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5시 반, 40분 나왔네. 떠났으니까 도착했으면 건 한 6시. 세월은 흘러 어느덧 환갑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얼굴도 모르니까 화장을 안 하고 복문을 했더라면 복문이라도 찾아가지고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산도 많지도 보고 그러고 이제 또 우리 또 내 자식들도 낳았으니까 자식도 한번 오면은 아 이건 할아버지다 해가지고 그게 또 살아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화장을 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뭐 찾아도 굴에서 찾아도 이건 더 없어 없는 거지. 너무 아픈 거야 이거는. 어디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볼 데가 없는 거지. 검은 연기가 솟아나는 화장터, 무표정한 얼굴의 유족들. 다랑시 발굴과 화장, 유족들은 또 한 번 죽음과 같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쫓기듯 급하게 화장된 유골들은 바다로 내몰렸습니다. 이 땅에 온 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듯 그렇게 한 줌 재로 변해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유해를 우리가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유족들로 그렇게 이렇게 만났는데 처음에 유족들로 잘 되고 제가 그 당시 그 고산성당에 있었고
또 고산 성당 우쪽에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모로 이렇게 관여 못하도록 방해도 났고 또 본의 아닌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압력도 있었고 뭐 그것은 그 당시에 공경은 사실이죠. 그때 얘기 안 들어도. 얼굴 한번 못 본 형을 바다로 보내야만 했던 이 30대 중반의 청년은 이제 환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허망하게 사라진 핏줄. 형을 기억할 수 있는 건 이름 석자만 써진 비석 하나뿐입니다. 살아생전 아버지는 목 놓아 울며 형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다랑쉬가 발견되기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그저 한 58이나 한 달 됐거든요. 58 한 달. 우리 동생은 60에 낳고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도 거의 뭐 대다 끊은 거 우리 어머니 와가지고 이은 거죠. 그 양재돌 걸로 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나니까 될 지은 거죠. 왜 그 시대는 이들 유족들이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눌 작은 공간도 허락하지 않았던 걸까요? 허망한 바람만 스쳐갑니다. 좀처럼 집 밖 출입을 하지 않는 채 할아버지가 모처럼 길을 나섰습니다. 작은 마을, 얽히고 설킨 인연. 산 사람이었다. 억울한 죽음을 말해주지 않았다. 수많은 오해들이 할아버지를 움츠려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산에 가서 있었다 하는 거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도저히 무서워서 가지 못해. 세워거든. 그냥 함부로 얘기를 못하네. 또 내가 세워에 가서 그 사람들, 저 사람 그 당시에 산에 갔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또 손가락질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 두려움이 있어. 늦은 밤 발길이 닿은 곳은 큰 조카 집. 부모님의 제삿날이기 때문입니다. 정성껏 차려진 제사상. 자신이 산으로 끌려갔다는 이유로 다랑시 굴에서 숨어 지낸 그 시간 때문에 부모님과 아내, 당시 3살이었던 아들까지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학살당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대를 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형이 산으로 끌려갔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동생. 아직도 허탈한 웃음 속에 원망과 자책이 묻어납니다. 옛날 학교는 신부가 생각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석방제 집이 갈 것이다 생각을 했고 그뒤 남은 사람은 아 이건 총사지다 그런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한 10분 있으니까 뭐 탕탕 상탕 소리가 나는 거라. 아 그냥 어머니 아버지 내가 죽었구나 하는 걸 그때는 생각이 들고 또 좀 신이 지세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어머니 아방 죽는 게 억울하냐 억울지 않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는 지세 급사 노릇을 했죠 몇 개월. 그 아픔의 깊이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해마다 돌아오는 이날, 이날은 가족 모두 감춰온 상처를 털어놓으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갑니다. 낮은 지붕들이 이어진 작은 마을 하돌이. 고요한 농촌 마을인 이곳도 4.3의 광풍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6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됐습니다.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다랑시 오름. 그곳에서도 하도 사람들이 숨져갔습니다.
커다란 키의 노인이 집을 나섭니다. 올해 87 김봉선 할아버지. 익숙한 얼굴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길을 나섭니다.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긴 곳은 노인회관. 동네 어르신들이 낮 시간을 보내는 곳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인생에서 가장 고마운 존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그들의 손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잡은 크레파스. 서툴지만 손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먹고 돈을 벌어주게 해주고 다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걸 이게 손이 고마운 줄을 알았습니다. 4.3의 피해가 컸던 마을.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손입니다. 하지만 4.3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릅니다. 4.3은 우리는 민주항쟁이거든. 옛날 폭도라고 들어봤어요, 폭도. 폭도라는 게 뭐냐 말을 해도. 그건 늑신네들 잘나가 그 말은. 4.3에 대한 이야기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김봉선 할아버지는 묵묵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할아버지 얼굴에서 왠지 모를 쓸쓸함이 느껴집니다. 노인회관에 가지 않는 날, 김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며 하루를 보냅니다. 별다른 말 없이 텔레비전만 응시하던 사이 낡은 전화기가 울리고 나서야 무거운 침묵이 깨집니다. 잘한다 기근이. 에이 착하다. 할아버지는 첫 부인을 다랑시 굴에서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을 지운 지 오래된 듯 보였습니다. 뭐 자식이 있거나 자식 없어도 그 자식이 오래 한 몇 년에 살아나거나 뭐 그런 건 그러니까 뭐 나하고는 그렇게 생각이 없었죠. 결론하자마자 나는 나가거든. 한 이틀쯤이었던 거예요. 사흘쯤이었던 거예요. 신혼의 단꿈을 즐길 사이도 없이 사라진 첫 부인의 존재. 단지 몇 마디 되지 않는 말이 그에 대한 기억의 전부일까요? 할아버지와 말벗이 된 지 몇 주가 지났습니다. 잘 지냈어요. 이젠 노인회관 입구에서부터 저를 반겨주시네요. 저 잘 알죠. 이 말 어디서 했을까? 나오시고 아버님. 감사합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옛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주거니 받거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서로 선을 이어가며 그림 그리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으신 모양입니다. 큰 거 하나 더 그려볼게요. 수줍어 하던 모습도 잠시 어느새 한 채의 집이 그려졌습니다. 장독대가 큰 것. 조금씩 마음을 여는 김 할아버지. 조금 더 할아버지의 기억에 다가서 보려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름. 오름을 그리며 옛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첫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기억이 그 당시 저쪽 이쪽에다가 내 결론차가 있었어요. 결론차. 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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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처. 예. 어, 전처에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 집 하나를 만들지 않고 그래서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살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때도 내가 그것은 때도 내가 오름에 얽힌 사연이 많은 모양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겪었던 사삼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오름날에 이렇게 상인이 생기는데 예, 오름 부위는 올라가지 않고 예. 밑으로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오름 위에 올라갔다가 그런 말이에요. 당하니까 저기서 오름에서 밑에는 쏘스름이 넘어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위에 들어만 보이는 거지.
분용기밖에는.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다 귀국했을 때 이미 부인은 죽고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찰이 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사삼을 겪었습니다. 맨날 그 소나무 밑에서 숙식보에서 고반 살아서 폭도 잡전에서 오게 되면 맨날 소나무 밭에 지금 어디다 동산에 가서 고마상 봐야만 해. 화장수 아버님 뭐 대반대 죽은 거.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그런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사삼은 어떤 색깔일까요? 이런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이었어요. 아 그때 색깔이 이런 검은 색깔이라면서. 검은색 인생. 그 검은색 인생을 60년이 지난 지금 새하얀 종이 위에 쏟아놓습니다. 허망하게 죽은 첫 부인, 그리고 경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운명, 그 고통을 한 번도 표현할 수 없었던 답답함, 그 답답함을 하얀 종이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첫 부인. 그러나 그의 제사를 이제껏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 동네 잊을 법도 한 제사지만 이제 큰아들이 물려받아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그 큰어머니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합니다. 상처가 깊어서 그런지 아버지가 또 그걸 또 잊어버리려고 이제 그러는 건 이건 마음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어머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합니다. 할아버지는 겨우 하나 남은 첫 부인의 혈육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스치듯 짧은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소리 없는 기억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공무부하고 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다만 그 공무부가 우리 집안의 사모관들 차가지고 뭐 결혼한다. 조광지 치니까 불렀지. 발견되기 전에도 아 우리 집에 그 자기 저 우리 집에 그 양자가니까 그 자기 장모 장인 그 제사를 우리가 모시는데 그러면 제사 먹으러 안 나오죠. 할아버지는 60년 넘는 세월 그렇게 인연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던 상처를 그저 침묵으로 혼자 감싸고 있어야 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자신의 손바닥을 그립니다. 모진 세월을 견뎌오며 자신과 가족들의 삶을 지켜준 손. 그 손에 대한 고마움을 그림으로 표현해봅니다. 그 손으로 일궈온 삶들을 돌아보며 그 속에 남아있는 첫 부인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조금 아까웠지? 한 번 그 사회에 나와서 살림을 한 번 못 살아보고 남자나 여자나 세상 살아서 살림을 살아보고 아기도 낳아보고 아기도 키워보고 아이 교육도 시켜보고 해야 그 사회에 사는 맛이 나는 거지 아무런 그게도 아니고 낳다가 그런 일을 당하니까 아무도 안 해. 64년이란 시간 동안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할아버지. 자신의 고통을 처음으로 털어놓은 할아버지는 노란색 크레파스를 잡고 낮은 목소리로 읍조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색깔에서 뭐 세상 살고 살아나가야 되지. 또다시 노인회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할아버지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시선조차 주시지 않으며 외면하십니다. 일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릴 준비를 해봤지만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꼭 요새 여기 왕나가 됐다고 해서 이제 정치 관계로 왕나가 됐다 하고 있지만도 과거에 있었던 분들이다가 그렇게 팍 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우리도 분명히 안 풀어지는 그분이 들면 언젠가는 한 번 또 오고 세우겠지 하는 생각이 우리도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수십 년 동안 폭도와 빨갱이 연좌제라는 단어로만 인식돼 왔던 사삼. 김할아버지는 더 이상 기억을 더듬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이날 이후 김할아버지와의 만남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남향집. 날씨가 풀리면서 최정옥 할아버지의 건강도 조금은 나아졌습니다. 온통 검은색 기억으로 가득 찼던 할아버지. 어떤 이야기를 시작해도 다랑시와 사삼으로 끝났던 할아버지의 말들. 지금 필요한 건 할아버지의 인생에서 단 한순간이라도 즐거운 시절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자치기. 다시 하얀 종이 앞에 앉은 할아버지. 할아버지 인생에서 웃음이 가득했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그런 시절이 있기는 했을까? 이미 기억을 지운 건 아닐까? 두려움과 함께 말문을 열어봅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할아버지가 연필을 잡습니다. 종달리서 학교 갈 적에는 자전거 받고 있지 않소 저거이. 그 주부 다 빼두고 그래서 나무대기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학교 거지 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것이 다 있는 게 아니 한 열 사람이면 하나 있을까 말까 그것도 상당히 귀하거든 자전거가 어디 있나 그. 굴렁쇠를 굴리며 지나가던 그 길 10리나 떨어져 있던 학교 그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추억이 남겨져 있는지. 굴렁쇠를 돌릴 때 그 기분은 그야말로 이 굴렁쇠란 건 거침이 없어요. 앞에 돌 이런 바위돌이 턱 있어도 착 뛰어넘어요. 사람도 역시 거침없이 살아야겠다라니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아마. 노랑과 초록으로 가득 찼었던 옛 기억을 둘러보던 할아버지. 갑자기 자신도 잊고 있었던 행복한 기억의 흔적들을 찾아냅니다. 그 아버지 손잡고 동네 그 주먹집에 가서 아버지가 내일 나를 손잡고 가서 그 자랑하던 그 시절 생각도 나고, 우리 누구는 말이야, 아주 영민하고, 지금 천자물을 다 애운다고 막 자랑해. 그래서 거기 온 사람이, 그렇습니까? 하고 그러냐고 해가지고, 나한테 다가와서, 그러냐고, 이렇게 대답하면. 그러면, 하늘천 따지 가물전 누르왕 지부 집주 그 다음 뭐야? 이런데 나 물어봐. 그것도 몰라요? 널물론 거칠랑이요? 이렇게 하면 손뼉을 쳐주고 말이야. 그런 기억도 나네 이제. 이걸 이제 그리다 보니 동심이라고 한 걸 나타내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자랑해 주시고. 이날 우리는 할아버지의 환한 웃음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느리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슴 속 이야기를 털어놨고 울고 웃었습니다. 때론 검은 먹물로 가슴을 쳤고 찰흙으로 고통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기억을 함께 나누며 웃었습니다. 가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다시 한 남자를 그립니다. 노란색. 아버님 그거 한번 잡아보세요. 노란색.
이걸 잡으면 빨갱이 날 거고. 분놀림에는 주저함이 사라졌습니다. 한박 웃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어이구, 이 후대에 나다 말이지. 하고 싶은 말 다 이렇게 받아놓으니까. 입에서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털어놓으니 시원하다.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더 기분이 더 참 좋단 말이야. 마음이 좋고 상쾌하고 후련하고. 아, 또 당시 얘기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구나 해서 기쁘고.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상처를 털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공감하고 들어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염없이 눈이 내리는 다랑쉬. 다랑쉬의 겨울은 깁니다. 20년 전 다랑쉬 굴 입구를 막은 커다란 돌 위에도 눈이 쌓입니다. 다랑쉬 굴은 그렇게 차가운 눈을 온몸으로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디지만 그래도 봄은 찾아옵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다랑쉬가 다시 열리는 날입니다. 20년 전 시신이 수습되자마자 급하게 막혔던 다랑쉬 굴. 공권력에 의해 억눌렸던 기억들을 다시 마주하는 날입니다. 제 할아버지도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큰 돌을 가지고 거기 딱 막아놓으니까 너무 참 유가족들이나 내가 보기에 너무 참 마음이 답답했다. 다랑쉬 굴은 왜 그렇게 서둘러 막혔던 걸까요? 사람들이 몇 번 들어갔다면 그게 다 훼손돼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그거를 어떻게 재인을 할 것이냐. 아니다. 그건 막겠다 나는. 뭔 훗날을 봐서 난 막겠다. 당신 그렇게 트지 말라, 터달라 말아, 하지 말라 말이지. 이건 우리가 당연히 이건 관리하는 것이다. 우리 관리 것이다. 아주 얇은 세멘트. 나중에 뭐, 그 오한마가 아니로, 이제 그 석수장에 그 갯노 있지 않은, 그거라도 톡톡 때리면 부서질 정도로. 다만, 막았으니까 들어가지 말아라는 그런 표시로 해가지고 세멘트를 한 평 정도. 한 3.3평방미터쯤 이쪽으로 제가 해놨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다시 열린 동굴은 그 말과 달랐습니다. 유물들을 지키기 위해 막았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거대한 돌이 마구잡이로 들어찬 다랑쉬 굴. 다 매운 거. 다 매운 거. 복구리으로 해내 다 막 찍어본 거 매운 막 다져본 거라 얼른 타지 못하게. 아까 구멍 하나만 하면 사람이 쏙 들어갔어. 쏙 들어왔어 하나만. 다 했잖아 들어갔는데. 거꾸로 영행상 들어가면 뭐. 다시는 진실에 다가서지 말라는 경고였을까요? 아예 접근조차 봉쇄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당시 세상은 무엇이 그리 두려웠던 걸까요? 다랑쉬 굴 발견 이후 20년의 세월이 지난 동안 4.3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4.3 기념관과 평화공원, 평화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다랑시 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신들은 제대로 수습됐는지, 어떤 유물이 어떻게 분포됐는지,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기관에서 조사를 벌여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랑시 굴이 막혀 있다는 것은 외면을 위한 좋은 핑계였는지도 모릅니다. 진실을 억눌렀던 돌들이 끌려 나옵니다. 시대가 자행한 폭력 그 자체입니다. 20년 만에 다시 열린 다랑시 굴. 그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시신들이 누워있던 공간. 낮은 천장과 날카로운 돌들. 돌틈에서 발견된 치아와 유골들. 무언가에 쫓기듯 치러졌던 시신 수습과 장례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말해줍니다.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따라가자 생활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곳에 한때나마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떻게든 목숨을 이어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아끼던 물건들 하나하나 들고 와 이 난리가 지나면 다시 돌아갈 그리운 집을 꿈꾸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지웠습니다. 이 많은 삶의 흔적들을 그저 버려두고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를 바람을 털어놨습니다. 거기에 좀 유물 같은 것도 도난당하지 않도록 잘 이제 보관하고 가면 이제 거기에 볼 수 있도록 그걸 좀 개방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그런 생각을 그다. 분노와 공포, 슬픔과 한, 강요된 망각, 그리고 잊혀짐. 이 모든 상처들이 제주 섬에선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랑시 굴, 그것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4.3의 실체였습니다. 다랑시 굴에 놓여있던 작은 그릇 하나. 누군가의 고운 손길로 다뤄졌을 이 그릇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릇의 문양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며 다랑시 굴 속에서 숨져갔을 그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다랑시 유족들의 고통과 신음을 떠올려 봅니다. 다시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그림을 그렸습니다. 평소에 좀 즐기고 항상 그저 밥 먹을 때마다 이 그릇을 보면서 간직했던 그 마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면서도 이런 그릇을 가지고 갔을까. 놓치지 않으려고 죽을 때까지 그릇을 해.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해한 할아버지의 상처를 들려드렸습니다. 사람이 겪지 않은 세대가 유물을 보고 그린 그림이고 이거는 이제 아버님이 그 현장에 갔었잖아요. 경험하신 분의 그림이에요. 같이 시대를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공감, 그것은 치유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내가 평소에도 한번 가봤으면 했는데 이번 잘 갔었지. 참 마지막일게요. 이번 안 갔으면 이러한 유물도 상세하게 참 볼 수가 없었던 것인데 이런 그림의 그림까지도 그리게 되니까 참 아주 참 한편 속이 후련하다고 할까. 다랑시는 오늘도 참혹했던 역사의 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끔 잊지 않고 들리는 사람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랑시 굴에서 숨져간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박제화된 역사의 기록 뒤에서 잊혀진 채 여전히 64년 전 지울 수 없는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 부름에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